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한복의 대중화 나아가 세계화를 꿈꾸는 한복 디자이너 황희슬 대표 만나봅니다. 라고요. BTS의 지민 씨. 네, 지금 뒤에 좀 사진을 좀 띄워놨는데요. 자, 우리 지민 씨가 입은 저 한복의 컨셉은 어떤 건가요? 좀 그 부채 춤을 추면서 약간 풍류를 즐기는 그런 약간 텀비 같은 느낌이었어요. 네. BTS의 옷을 입혀주고 싶은 생각은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할 것 같은데 뭐 상상이 현실이 된 건가요? 어떻게 연락이 되셨어요? 저는 뭐 너무너무 팬이라서 정말 뭐 그런 일이 있을까? 뭐 상상 정도만 했었지 실제 전화가 왔을 때는 좀 믿기지 않았어요. 너무 진짜인가? 뭐 좀 장난 전화 아니야? 네. 뭐 몰래카메라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좀 전화를 받고는 선뜻 좀. 네.